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이로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로이도 있네요. 마그도 있는데. 약간 돌량 형식의 던냥꾼인가요? 네, 뭐 약간 그런 것 같죠. 어제도 아마 같은 덱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드루이드 성패가 묵직합니다. 이거 난리 났네요. 반면에 지금 홈비 선수의 성패는 아 너무 좋거든요. 네, 일단 1턴 비밀지기 자체가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시작이 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반했어요 일단은. 아 반면에 반달. 여기는 반도 못 가고 있어요. 어흥합니다. 네, 이거 다음 턴에도 어흥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네. 정신자극 뽑아야 돼요 다음 턴에. 그래야지 이제 육성으로 만화 부스팅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찍어놔야죠. 찍어놓고 다음 턴 어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찍어놓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공격 1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요. 네. 홈비 선수의 2코스트 턴. 네, 이러면 어흥을 쓴 걸 보면은 비밀을 걸어서 살아라. 그렇죠. 네. 비밀지기 살립니다. 어, 까만 의상.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이거 천천히 갈 수 있는 매척이 아닙니다. 빠르게 찾아서. 아, 글쎄요. 달빛 섬광에서 지금 일단 달빛 섬광 해야 돼요. 네. 네. 잡아 일단 잡고 지금 비밀이 아직 발동이 안 된 거라 일단 잡고 만약에 고양이도 발동이 되면 뭐 되든 안 되든 사실 지금 달빛 섬광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러면 달빛 섬광 쓰면서 정리해야죠. 지금 다행인 거예요. 그 고양이 덫이 발동이 된 것 자체가. 그렇죠. 다행인 겁니다. 고양이 덫까지 있었으면 지금 왜 난리 났죠. 딜루적이 4 데미지 들어가고 다음 턴에도 4 데미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게임 터질 뻔했습니다. 자, 여기서 뱀덫을 뭐 의식하는 건데 지금은 뱀덫이라고 생각해도 때리는 게 맞아서. 달빛 섬과 네. 써주고 잡아주고 있고요. 3만화 턴 야생의 벗.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지도 좋죠. 근데 지금은 일단 야생의 벗으로 쓰고 다음 턴 반지 쓰면서 동전을 아껴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뭐 사바나 네. 사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턴에 좀 땡겨서 사바나 사자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동전 반지하기에는 다음 턴 커브가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자, 야생의 벗 나오는 건 좋은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크크이일까요? 크크이가 베스트죠. 네. 레오크 최악이죠. 예. 네. 오 살아있는 불이. 네, 판드를 내야 됩니다. 예. 자, 판드를 나오면은 다음 턴 잡을 수 있는 카드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무기도 있고. 자 빙글의 덫까지 들어왔는데요. 장군과 동전 그리고 아니면 뭐 사실 기수도 예, 정리가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예. 장궁 쪽으로 가나요? 장궁 미리 껴주면 다음 턴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장궁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3코스트 플러스 동전 2코스트 할머니까지는 확정이 아닐까요? 네, 뭐 네. 그게 지금은 좀 딜 템포 올리기에는 좀 좋아 보이네요. 자, 여기서 동전 그리고 할머니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네. 탈로스에 아 이거 펌핑 해야겠는데요? 마나 펌핑. 네, 마나 펌핑하고 영웅 연계를 해서 레오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나 펌핑하고 다음 턴에 정보정 나가고 한번 틀어막고 그 다음에 요그사론으로 한번 사기를 쳐야지. 네. 네. 물론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은 지금은 충분히 드루이드가 할만하거든요. 자 이번 턴 홈비 선수 살상 명령 여기서. 반즈를 썼을 때 역시나 사바나 사자? 아니면 아까 나왔던 라그나로스? 반즈를 썼을 때 일단은 휘둘러 치기에 확실히 좀 노출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아 글쎄요. 그걸 생각한다면 차라리 장궁을 차고 딜루적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딜루적으로 갈지. 장궁 홍기 선수 선택을 하네요. 자, 이번 턴은 딜루적 조합 8 데미지까지 넣어주고 있고요. 남은 체력 18. 네. 자, 휘둘러치기. 아, 진짜 휘둘러치기 나왔고. 여기서는 정거정 쓰면서 살포도 그냥 뿌려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샤이닝 뿌리 뿌리고 전고정, 전고정 궁 나오고요. 6만화 턴, 속사. 자, 살상으로 정리되고 그렇게 되면 3코 플레이밖에 안 되는데. 아, 애매하네요. 여기서 애매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아, 전고정 하나 때문에 지금 예, 코스가 많이 꼬입니다. 무기도 이제 빠져야 된다는 게 뼈 아파요. 비밀은 절대 못 걸고 살포가 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그냥 살상이랑 영능은 연계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반즈로. 반즈, 여기서 나오는 카드 볼까요? 라그나로스 나오나요? 어? 리로이. 아, 리로이. 아, 글쎄요. 이거는 그러면은 영능을 좀 섞어주겠다. 그런 건 때려두고. 속사까지 지금 다 털렸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 영능만. 속사를 써도 정리가 안 돼서 지금은 넘기겠다는 건데 이러면 휘둘러치기 가기 너무 이쁘죠? 속사까지 썼으면은 무기까지 때리면은? 네, 그럼 7 데미지이기 때문에 아, 리로이까지 때리면 되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번에도 잡진 않았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고정은 계속해서 못 잡는 아수인이 되겠고요. 네. 일단은 뭐 다 체크했거든요. 이게 고양이 덫 정도 남은 거라 이거는 그냥 본체 때려본 다음에 네. 고양이 덫, 그러니까 폭덫이 아니었으면 고양이 덫이라서 그러면 까마귀 구상 쓰면서 고양이 덫 발동시키고 그 다음 팔로스 휘둘러치 쓰면 됐던 상황이라 네, 지금은 깔끔합니다. 이러면 뭐 까마귀 구상 쓰고 팔로스 휘둘러치기 쓰겠죠. 자, 까마귀 우상. 와, 달수 차원은 골라야 돼. 골라야죠, 지금은. 좋죠. 예. 아니면, 야생의 문도도 괜찮거든요. 여기서. 네. 일단 탈룰러 치기. 네. 바로 진행하겠죠. 탈로스 휘둘러 치기. 사용하고요. 본체 공격. 당신까지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면 거의 말리드루가. 거의 이겼죠, 이거는. 가봤다고 봐도 네. 될 것 같은데요? 정고정을 못 들어요, 지금 사냥. 아, 이거는. 네, 일단 뭐 살상도 그냥 써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힐도 지금 드루이드가 찾은 상황이고. 일단 살상 영능 쓰고, 빙덧 걸고, 넘긴 다음에 다음 턴에 뭐 살상 플러스 이제 야수 뽑으면서 살상 속사 쓰면서 딜루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밖에 없어 보이죠, 지금은. 아니면. 아, 저는 약간 너무 길게 아끼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네네. 속사로 가고 네. 빈덫을 깔아두기 때문에 지금 턴에 네. 장궁 내구도 또 차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이 좀 더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야수 카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야수가 안 나오게 됐을 때 좀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고 이거는 야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속사로 드로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덱에 라그도 있어요. 네, 우와... 라그를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죠? 괴수요. 괴수가 나오네요 이게. 9 데미지 아프거든요. 너무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이거는. 자 여기서 여사냥꾼. 네. 그러면 이번 턴에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네, 그냥 영능 본체 때리고.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살살 아껴야죠, 지금은. 그럼 그 다음 턴, 탈러스와 괴수. 10 데미지. 네. 이러면, 지금 10 데미지, 7 데미지만 찾으면 되는 건데. 네. 지금 손패로는, 예, 7 데미지를 찾기가 딱히 없거든요. 야분도 야분이랑 뭐 휘둘러치기 하나 빠졌고 지금은 네. 딱히 없습니다. 7 데미지까지는 없어요.
자, 지금 고민하고 있는 홍기 선수인데 살상 명령을 지금 미리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살상 명령을 미리 쓰면 좋은 상황은 라그나로스. 예, 이러면 라그나로스가 나왔을 때 이제 좀 확률상 또 본체 맞으면 킬러가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 일단 육성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야생의 분도 나왔어요. 나왔어요. 휘둘. 네. 자, 이번 턴. 이거 근데 안전하게 할 거면은 네, 그렇죠. 야생의 분노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네. 방어도 올리고 그냥 본체 달리면 돼요. 방어도. 그렇죠. 올리고. 네. 지금은 정리할 필요도 없고. 자, 말씀하신 대로 방어 돌리고 네, 영능 섞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네. 사실 급성을 보는 것도 예. 네,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영능 눌러주면서 나무 체력 7, 홍기 선수 6 남았습니다. 자, 9코스트 턴. 아, 고양이 마술 속사로 일단 때려봐야 되는 게 본체밖에 없거든요 지금. 괴수를 때려도 정리가 안 돼서 네, 이거 본체 달려야 되고 본체 때려놔야 되는데 근데 본체 달린다고 킬력이 잡을 방법이 딱히 있나 싶거든요. 리로이가 다 빠졌고 리로이가 나와도 안 돼요 지금은. 네. 리로이가 나오는 게 가장 좀 딜 예, 딜 가장 높이는 건데 아, 안 나와요. 자, 이러면은 다음 턴에 네. 괴수가 준비되어 있겠죠. 휘둘러치기와 영웅 능력만 써도 킬각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러면 킬각 나왔기 때문에 아카시아 선수가 다시 한번 1세트 또 달아나게 됩니다. 네. 아, 드루이드 역시나 셉니다. 그렇죠. 드루이드를 막을 직업이 딱 꼽자면 흑마법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유니크 마법사. 예.